인천광역시 중구 항동에 위치한 연안모도 여객터미널. 이곳은 서해안 일원의 100여 개의 섬 지역과 제주도 등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이 드나드는 곳이다. 저마다 다른 사연과 목적을 가진 승객들을 태운 채 여객선 출발! 와우! 분위기 좋다! 이런 낭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고 하니? 바로 이렇게 우릴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분은 선장님! 강문천 고려나. 아니 그런데 지금 통화 중이세요? 예, 고려나 강문천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코리아나 해리도 지나서 항로 진입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선 자연중이 진항 중인 스레스 타워 컨테이너 선입니다. 곧 주의하시면서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누구랑 교신 중이세요? 바로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해당교통관제센터의 관제사 송영택입니다. 해상교통관제사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해상교통관제사란 애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선박들에게 정보를 주고 질서 유지 및 기상 상황, 항만의 그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해상교통관제사입니다. 예, 신양호 그 입출항 선적이 많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교통관제사의 가장 주된 업무는 이처럼 선박의 안전 항해를 보조하는 일이다. 저희처럼 선박을 운항하는 운항자들에게는 육상의 교통 경찰처럼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개 꼈을 때나 기상 악화 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관제 구역 내에서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관리와 안내도 이들의 몫이다. 예, 10분 후 알겠습니다. 굴절주야 바다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일하는 해상교통관제사들. 이들은 해상사고를 줄이는데 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박 사고가 나면은 비상 절차에 따라 갖고 각 필요한 부서에 보고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비인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레이더 항적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천 항해 모든 그 항로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두의 모습을 그대로 스크린에 옮겨놔가지고 레이더를 통해서 실시간 선박들의 움직임과 그 밖의 위험 요소를 갖다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위치한 해상교통관제센터는 부산, 인천, 목포 등 전국 15곳으로 해양 사고를 크게 감소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동백도 부근에서 어뢰 작업 중인 어선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즉시 항로를 벗어나여 안전한 곳으로 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수도 출항 선박들이 많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서수도 끝단 동백도란 지점에서 어선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어선들 보고 그 항로를 벗어나라고 안내 방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선의 안내 방송을 자주 하세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어선들이 좀 많아지고 입출항 선박들이 많아졌을 때 그 부근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박들과 어떻게 교신해요? 예, 모든 그 항해 선박들은 공용적으로 영어를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문법적인 것보다도 회화나 당황하지 않고 바로 영어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소리 같은 게 안 나오면 이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겨울 같을 때는 되도록 목 같은 거 이제 감기 안 걸리도록 목 감기 안 걸리도록 많이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의 안전을 위해 자기 개발도 게을리할 수 없는 해상교통관제사. 긴장감 속에 하루 일과가 마무리된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하루가 마치는 것이 저희들의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나 여기 한물천입니다.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해상교통관제사. 그들이 있기에 많은 배들이 안심하고 푸른 바다를 누빌 수 있는 것이다.